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진은희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네, 코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은교회가 오산 광은기도원에서 전교인 여름산상 축복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성회에선 김한배 담임 목사가 다시 일어나 올라가 보리라 라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설교를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한 김 목사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레위지파와 같이 담대하게 설수 있어야 한다며 삶에 장애가 올때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 성회에는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 BTC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BTC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비즈니스 선교사를 양성하는 단체입니다. 비즈너리는 비즈니스맨과 선교사 미셔너리의 합성어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선교 소명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BTC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을 통해 비즈너리들을 양성해오는 사역을 해왔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일터에서 복음을 구현하는 심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달 31일 목동 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약 30여 년간 비즈니스 선교를 실천해온 신갈렙 대표가 주강사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유니세프에서 온라인 폭력 근절 캠페인 비카인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비카인드 캠페인은 2013년부터 유니세프가 전개하고 있는 세계 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 엔드 바이올런스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폭력의 근절은 청소년 스스로의 의식 변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해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친절을 표현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8월 1일 국내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두 달간 진행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친절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친구에게 친절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독려하고자 8월 한 달간 SNS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철 사무총장은 규범과 처벌 등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 스스로 서로를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또래 집단 간의 폭력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